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새가족을 양육하는 EBS 요원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내용과 자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현장에서 새신자들을 어떻게 실제로 양육하면 되는지 어, 새가, 새가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다락방에 나와 있는 새가족 양육 교재 중에서 어, 오늘 보시는 교재가 가장 짧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어, 현장에서 많이 또 활용해서 어, 많은 열매 맺으시기 바라고요. 어, 이 교재는 단순히 새가족뿐만 아니라 어, 긴 교재를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낙심자들 또 흔들리는 그런 기존 신자들에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현장에 많은 또 현장 살리는 증거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 이 교재는 어, 우리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내에 들어 있는 어떤 별책 부록과도 같은 소 교재입니다. 그래서 총 7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내용을 제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좀 핵심만 좀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은 성경입니다. 그 대상자가 새 가족이 됐건 낙심자가 됐건 흔들리는 신자가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시작이 말씀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의 확신과 권위에 대해서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세가족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 교훈하기 좋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사람은 기록자입니다. 1500여 년이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n 장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1점0획없없지지지않다성취취된다했했습다다리리 이제 제하하님의의성 말씀은 은전한한씀입입다부족함함이 없다는 죠죠래서서사이이이성의의씀을을감할할없없습다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어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에 말씀 이외의 것을 임의로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이제는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길의빛이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빛이요 또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이 껌껌한 흑암의 길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부탁하는 장면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든든하게 합니다. 당신을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여섯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안, 성경을 잘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신에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 또 당신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셨죠. 그리고 이제 어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이제 있는데 어, 아까도 우리가 본 대로 시편 110 119편 배 105절에 보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밝혀 주는 등이요 빛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길을 내 자신을 비춰 볼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 24절.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생명수 우리에게 물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모든 이 어, 악한 것, 이 보고만인 것들을 불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떡과 같습니다. 생명의 떡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 신령한 저질사모해라 그 신령한 저지 성경 말씀이죠. 그럼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방망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어, 성경은 또이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사실은 검이라고 나와 있죠.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헝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칼이라는 것은 한날만 있는 거지만 검이라는 것은 날이 양쪽 다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검은 그냥 휘둘면 다 양쪽으로 다 이렇게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고 생명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담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그래서 마음에 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 있, 있겠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짧은 머리로 그 과학이라는 잣대로 그렇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만남, 이렇게 성경에 대한 부분이 <laughs> 이제. 일곱 과 중에서 가장 깁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베이스가.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십니다. 이제 조물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어, 하나님은 공평과 권능을 가지신 그런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어, 나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족 당신의 당신을 잘 알고 계시고, 당신의 생각, 당신에 대해서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피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이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죄란 무엇인가? 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첫 번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러면서 이 어, 죄의 기원이 뭐냐? 죄의 기원이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간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교만과 그리고 어 불순종의 그런. 어 악영향을, 이제 죄를 심는 거죠. 여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된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누구와 교제하게 됐냐면 이 사단 마귀와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육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것을 알고 이제 몸을 가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고, 사단과 교제하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죄 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고 또 당신이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죄사함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만남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이건은 바로 뭘 말하냐면 자범죄를 말하죠. 원죄. 원죄의 결과는 자범죄.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이제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범죄로. 그래서 첫 번째.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타락 그랬냐?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다 자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장 4,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맺음은, 맺음은 어찌 된고 그러니까 이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들포도 주인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울타리를 꺼더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은 들포도 같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인생은 담이 허물어지고 짓밟,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 사단에게 속고 마귀의 종로로 다고 죄의 종로로 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성도님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 말씀에 맞춰서 이제 답을 주시고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악 하나님 떠나 마음대로 사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져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짐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이죄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 산다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쓴 그러나 이제 성도님이 당신이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상속자의 축복, 양자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었죠. 그럼 다섯 번째 만남 할 때는 앞에 걸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죄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당신의 죄가 아니고. 당신이 무슨 죄가 아니라 뭐 아내의 죄가 아니라 남편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속인 것 그래서 아담 가와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가와가 범죄여 하 하나님 떠남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인데 당신도 아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당신이 짓지도 않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에덴동산 마귀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당신이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죄의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이 뭐죠?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죠. 그리고 어, 후대에게 계속 저주가 대물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바로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 예수님께 오게 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과 같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 인간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어 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나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와 사단과 모든 흑암 조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는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멸망의 자식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영접 초청을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만남입니다 여섯 번째 만남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를 다 용서하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 앞에 못 데려오니까 지붕을 들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밧줄을 묶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 그대로 눕혀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고셨냐?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사는 병자에게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기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에서 짊어지시고, 그 목숨을 대신 버려서 모든 죄를 사하신 당신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시체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돌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 그 시체가 없었죠 돌무덤 아래 안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안치해 놨던 그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요런 거는 좀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시에 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에, 당시 로마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하나는 뭐냐 환상설, 그 귀신 본 거다 귀신, 진짜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다 환상설. 두 번째 기절설, 그거 들 죽였어 십자가에서 들 죽어서 살은 거야 기절설. 세 번째 뭐냐 시체 도난설. 누가 시체 훔쳐 갔지. 그게 살아났겠어. 이세 개의 소문이 돌았거든요, 주장이. 근데 이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먼저 환상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봤다라는 증거고. 시체 도난설이라는 것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증거고. 그리고 기절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딱 이걸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나 대상자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만남.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지요? 첫 번째. 로마서 10장 90절에 이제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고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한 성경 말씀대로 제 기도를 당신이 믿음 입으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영접했죠. 영접한 당신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도와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임하고 영원한 천국 보장됐습니다. 보자의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이거를 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예,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내가 무슨 회장을 한다, 안다, 대통령을 한다, 안다, 국회의원한다, 안다, 그래도 대단한데. 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당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많은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영혼, 당신 영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고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 안에 임한 성령은 보혜사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예.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영접한 당신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laughs> 그렇죠? 이거는 좀세 가족, 믿음 연약한 자들의 수준에 맞는 표현이죠. 기쁜 일이 생길 겁니다. <laughs> 그 말은 참 평안이 말 겁니다. 그죠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희락과 그죠 화평이 임할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육간의 축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 가족들에게 지금 어, 빠르게 어, 칠과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 어, 계속해서 어,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현장 예배 또 현장 훈련 그리고 어, 현장 전도로 인도해 주시면서. 새가족이나또 연약한 성도들을 대상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또 전도 제자로 세워 나가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 이번 주 작은 미션은 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복음 전해 보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는 지인에게 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뭐 그게 나는 뭐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집에 있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붙잡고 한번 복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영접해도 돼요. 그래서 다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러한 전도 제자 응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또 연약한 새가족과 흔들리는 기존 신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먼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시고 내 마음속에 먼저 은혜와 또 응답이 되게 하셔서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새가족들과 흔들리는 또 기존 신자들 연약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저들을 제자로 삼는 그리스도의 절대 시자로다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